청장님, 그 광주경찰청 관련돼서 얘기인데요. 인권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경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및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 등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라는 권고를 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인권위의 사건을 제기한 진정인 보면요. 이 사람이 이제 여자친구를 납치해서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상해와 유사 강간 이런 걸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됐는데 일단 기소 과정에서 납치가 제외가 됐고요. 재판을 통해서 상해, 유사 강간은 무죄가 됐고 감금이 3시간 중에 4분만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 내용이랑 경찰의 기소 내용의 차이가 좀 너무 크게 벌어져 있는데 인권위가 등장한 부분은 수사가 내게 좀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주 경찰이 이 진정인의 남성에게 욕설은 물론이고 매우 강압적인 태도를 했는데요. 그 진술 녹화 영상 화면 보시면요. 뭐 새끼 정도 제가 요즘 하니까요. 새끼 이런 말들에다가 X발 욕설만 105회를 했고요. 우리가 그 변호사 오면 딱 맞출 것 같지? 우리 앞에서 변호사 말 한마디도 못해. 말하면 쫓아버릴 거야. 너 이 새끼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영상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네요.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자의 진술을 하니까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유죄 추정의 예단까지 갖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이 체포되자마자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납치 감금 주장에 대해서 억울함을 피력하고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CCTV를 확보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탔다. 그러니까 감금 이 구역이 차량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태운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타는데 옆에 있는 CCTV를 보면 알 거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기소 혐의를 송치할 때까지 CCTV를 안 확보하고 있다가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지로 확보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영상을 보니까 여성을 폭행하고 차에 강제로 태웠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납치 부분을 기소를 안 했겠죠. 처음부터 확인을 했으면 일방적인 유죄 심증을 갖지 않고 이 사건을 대했을 텐데 왜 이런 판단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PPT 보실까요? 자, 데이트 폭력법이라고 경찰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 딱 이렇게 해놓고 심증을 해놓고 유도하고 증거를 조작을 합니다. 이 말이 좀 아주 충격적인데 A4용지 한 장을 주면서 조서에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답 엎어지니까 팀장님이 얘기했으니까 딱 해. 그렇게 써진 대로. 라고 이렇게 강압을 하니 이거 청년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압박을 견디기가 어려웠겠죠. 그러고 나서 뒤늦게 제출했던 CCTV를 보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좀 다른 정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차에 강제로 태워져서 감금되었다. 이게 피해자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 타는 듯한 장면도 잡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그 청장님 보시면 구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4분면은 흑백이죠. 2, 3, 4분면은 칼라입니다. 이걸 현장에 물어보니까요. 자, 이거는 교통단속용이기 때문에 도로의 선 색깔, 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컬러로만 운용한다고 합니다. 인권위에서도 1번이 왜 흑백인지 이건 좀 증거 조작에 위험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을 정도입니다. 세 가지가 흑백인데 그 이유를 보면요. 그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다음 보시죠. CCTV에 지금 안에 빨간 원 쳐져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잘 보면 저기 브레이크 등을 밟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성이 브레이크 등을 밟은 채로 차에 내려서 여성을 강제로 태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아주 결정적인 물증 중에 하나인데 이 화면만 흑백으로 제공됐고 이유는 알 수 없고 이미 화면은 지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인권위조차도 이건 왜 흑백이지? 다 칼라인데? 뭔가 조작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납치가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검찰에서. 기소가 그렇게 됐고요. 자, 인권위에서 타기관에 대한 것이니만큼 만큼 직무교육 정도로 권고 결정을 했지만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인권위가 의결 전 조사 보고서에서는 증거 조작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정도로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남성의 어머님이 지난 6년 동안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오만 증거를 모아서 여기까지 와서 아들을 겨우겨우 살리게 된 건데 변호사 비용, 공증 비용 말도 할 것 없이 다 날아갔죠. 그래서 지금
경찰들을 자백 강요 등에 대해서 광주경찰청에 고소를 했는데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고 징계마저도 예 경미하게 내렸습니다. 뭐 광주청에서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심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본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남성의 어머니가 새로 수사경찰들 위법수사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데이트폭력 성범죄 수사 관행에 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일관적 진술을 감안해서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딱 두 사람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제가 그걸 부인하고 이걸 그렇게 하지 말자는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올해 6월에 동탄에서 어땠습니까? 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사건 확인하지도 않고 남성을 일단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이건 전 뭐 성별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예, 무죄 추정이란 원칙을 무너뜨리고 피의자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를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대로 듣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계도, 이 사람이 범죄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일단 상황을 살펴보는 게 먼저 맞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PPT 보시죠.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대상이 이제 수사 경찰이 남성한테 대통령이 성범죄, 엄벌 하라고 경찰관들에게 말한 거 지금 뉴스에 봤냐? 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과정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도 보시면요. 이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상세히 진술했다. 라는 이거 한 줄만 가지고 지금 인정돼서 기소 의견이다라고 해서 넘어갔다가 법원에서 죄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안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니까 그 수사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